자, 롯데 거예요. 롯데는 이게 화면 좀 작네요. 이거 그죠? 롯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롯데에서 이렇게 좋기 때문에 네, 좀 PDF는 안 되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러면 글씨도 못 알아보겠네. 그죠? 그냥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편 본 라인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간편 3, 4, 5, 3, 5, 5 이런 건 뭐 다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롯데 거는. 네. 유병자, 안봄, 고객분들을 위해서 일반화 최대 뭐 어떻게 되죠? 8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8번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전이암도 8번, 88암이죠. 근데 이 전이암도 보장이 되는데요. 처음에 일반화 보장받다가 전이암은 딱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원발 전이 이렇게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순국은 원발 받고 전이 되면 전이가 쭉쭉 나온다는 겁니다. 원발이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런 거, 요런 부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간편 88암 보험. 와, 아니 훈국도 간편 보험에선 전이암이 안 되거든요. 근데 유병자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88암 보험 부위별로 88암은 표준형도 뭐 또또암도 나왔지만 간편 보험에서 전이암까지 되는 88암 보험이 나왔다. 이거는 완전 대박인데요. 어우, 대박이에요. 이거는 예, 뭐 나쁘지 않아요. 3개월 이내 3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 3, 4, 5. 이 세 가지만 없으면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훈국 화재는 10년, 20년 됐어도 암 기왕전자는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유병자는 5년만 지났으면 암보험 된다. 근데 그걸로 해서 약관을 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암 걸렸는데, 새로운 부위 원발암이면 다시 진단비 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이가 됐다. C77에서부터 80까지 전이가 됐다. 그러면 과연 기존에 기왕령에 대해서 암 환자가 이 88암 보험 유병자 보험 가입하고 또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됐다. 과연 보험금이 나오는지 한번 약관을 제가 한번 보고 제 다음 시간에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진짜 통합 암 보험 롯데 88암 훈국에서 좀 하면서 놀랬나 보네요. 네, 그룹별 8번 이건 당연하고요. 이게 중요하네요. 원발암 전이암 구분 없이 준다고요? 같은 암 그룹 내 원발암 전이암이 모두 발생되면 어쩌지?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건 괜찮네. 훈국은요, 6개 그룹별로 있거든요. A그룹에서 진단비가 나왔으면 A그룹 안에 또 여러가지 질병 코드가 있어요. 암 질병 코드가. 근데 거기 걸리면 안 나가죠. A그룹에 암 진단 걸리면 없어지고 B그룹이나 C그룹이나 다른 부위에 진단을 받아야 전이암이든 원발암이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롯데는 제가 이 내용은 뭐냐면 같은 그룹 내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같은 그룹 내에 있어도 위암이 걸렸어요. 진단비 나가고 위암 몇배 뭐죠? 간암이나 폐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 그룹 내에서도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이거 매우 획기적이네요. 이건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한번 상품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볼게요. 최초암, 원발암 진단받고 전이암 발생 기준, 보상. 자, 여기 보시면 유방, 림프저 전이 됐어. 자궁암, 구강암 모두 다 이렇게 해서 전이가 됐어요. 롯데는 해당 전이가 되면 모두 다 보장이 돼요. 하지만 A사는 해당 전이가 발생시에 전이암은 보장이 안 준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 훈구 화재를 디스하는 것 같은데요. 해당 전이가 발생시에 전이암은 안 된다. 해당 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유방이나 자궁, 난소 이게 다 같은 부위거든요. 같은 부위, 같은 그룹 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궁암 진단받으면 돈 5천만원 나가고 난소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나 난소가 근처에 있잖아요. 저 난소가 없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간에 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생식기질환이기 때문에 난소도 전이가 됐으면 난소도 일단 훈구화제는 같은 그룹, 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진단비를 안 줘요. 근데 롯데는 자궁암 진단받으면 진단비 나가고 난소암도 전이가 되면 난소암도 진단비가 나간다. 이번 달에는 롯데로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요. 해당 그룹 내에 전이 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요. 타사는 근데 안 된다. 맞아요. 롯데는 전이암 발생 시 최대 8번. 통합형 전이암, 베타적 사용권 취득. 일반암도
전이암도 최대 8번. 부위가 틀려도 같아도 다 나온다. 네. 남녀 1위 롯데 전이암, 남성 위암 걸렸어요. 폐암 전이시 나온다. 그룹이 똑같은데 틀려도 여성도 위암 걸렸는데 유방암 뭐 전이가 됐다. 나간다. 오, 괜찮네요. 네. 자, 암 치료비도 이제 암 치료비도 간병이 필요할 때 간호간병 20만 원씩. 이거 다 아는 거고요. 암뇌심 3대 진단 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한테 간편 만춤 건강보험. 그래서 간편보험으로 유병자보험으로 8번까지 최대 5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도 2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3천만 원. 7일 치료 부모님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1천만 원까지. 협심증 수술시 2천만 원. 뇌동맥류 2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통합 암진단비 토닥토닥 탑재가 돼요. 1회성 암진단비 최초 1회 지급 후 소멸이 아니고 계속 88 암보험처럼 나온다. 구순 9개월 태아보험도 도담도담 이거 나온다. 롯데 운전자보험 이렇게 치고 나온다. 뭐 롯데는 이건 괜찮네요. 뭐냐면 지금 자부상이 14등급은 30만원 모든 보험 다 똑같아요. 근데 11등급은 한화 손해보험만 100만원 되거든요. 타사는 다 50만원 밖에 안 돼요. 50, 60만원 밖에. 근데 롯데는 8등급, 11등급, 11등급이 내진탕이거든요. 내진탕 진단 받으면 120만원 나온대요. 하나 손해보험은 100만원 나오는데 롯데는 120만원 나온다는 거죠. 내진탕 걸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냥 살짝 쿵 받아갔어요. 목 잡고 누우면 의사 눈빛만 봐도 병원 향내만 맡아도 14등급 나오거든요. 그 30만원 받아요. 그런데 의사님이 저 어지러우면은 내진탕으로 11등급 받아요. 타산타 50만원 60만원밖에 안 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100만원 나왔거든요. 근데 롯데는 11등급 시에 120만원 나온다. 뇌진탕으로 120만원. 이거 매우 좋네요. 네, 운전자보험 롯데 거 네, 9월달 많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이제 이게 끝이에요.